전립선 염과 함께 또 중년 남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중년 남성을 굉장히 괴롭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 성인의 전립선 정상 크기가 원래 20g인데 이제 25g부터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이가 증감에 따라서 노화에 의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이 전립선의 유병률이 비대증의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소위 말하면 50대에서는 50%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고 60대 환자분들 중에서 60대 남성 중에서는 60%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고 70대 남성은 70%가 앓고 있다는 거고 유병률이 나타난 만큼 나이에 의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전립선이 커지면서 이제 요도를 누르고 압박하게 되면서 소변이 가늘고 약하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방광에 소변이 끝까지 나오지 못하고 잔뇨가 형성되면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시원하지 않고 밤에 자다가도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자다가도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런 배뇨 증상을 악화시켜주는 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설명 다 하신 걸까요? 사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방광 바로 밑에 이제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근데 전립선이 자꾸 커지게 되면 요도를 누르고 압박하게 돼서 소변 통로가 가늘어질 수밖에 없고 너무 심하게 되면은 결국 요도가 막혀서 요폐 현상, 소변이 안 나오는 요폐 현상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소변 방광에 내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서 방광의 육주화 현상인 방광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을 잃어버려서 방광의 저장 기능이나 방광의 짜주는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을 주무시다가도 계속 자주 찾으셔야 되고 또 잔뇨감도 있고 소변이 가늘고 약하게 나오는 증상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평소에 좀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나 비뇨기과 가봐야 할까? 나 전립선 비대증일까라고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예. 화면을 보시면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변이 이제 자주 마렵고 자다가도 깨는 이제 빈뇨, 야간뇨 증상, 그다음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중간에 끊어지고 양뇨라든지 새뇨, 중간에 가늘뇨 이런 중간에 다시 한번 소변 배에 힘을 봐서 소변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이 바로 안 나와서 배뇨 지연, 주전뇨 현상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소변을 보고 나면 잔뇨가 없이 시원하게 다 배출이 된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방광에 남아있는 것 같고 더 보고 싶은데 나오지 않는 느낌, 잔뇨감을 형성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방광 내 압력이 높아지고 방광의 긴장도가 상승되면서 급박뇨, 절박뇨, 급박성 요실금, 마려우면 참기가 어렵다거나 갑자기 마렵다거나 화장실을 막 달려가야 된다거나 내가 지금 운전 중이고 공부를 하고 있거나 사무직을 화장실이 아닌데 갑자기 신호가 와가지고 싸고 싶은 느낌 또는 지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갑자기 운전 중이나 아니면 어떤 뭐 업무라든가 공부를 하다가도 계속 화장실을 가야 하는 그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일상생활에 굉장히 삶의 질이 좀 저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자로도 궁금증을 보내주고 계셔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네, 7911번님의 문자인데요.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루 5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고 있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그래도 많지는 않았는데 50대가 되면서부터 소변보는 횟수가 늘었고 최근에 잔뇨감 증상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았던 지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전립선 비대증인 것 같다라고 이제 친구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커피를 드실 때도 괜찮았는데 50대가 되면서 부쩍 좀 늘었다. 50대,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50살 내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제 50대 초반 남성이고, 커피를 이제 즐겨 드셨던 분인데, 50대가 되면서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횟수가 늘었다. 즉, 빈뇨감이죠. 네. 그 다음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는, 뭔가 남아있는 잔뇨감으로 이제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초음파, 그다음에 방광 내시경, 그다음에 요속 검사 같은 기본적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비뇨기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빠르게 좀 병원을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에 그 불편함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좀 대응을 하고 빠르게 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초기다, 내가 만약에 지금 초기 증상을 겪고 있다, 이럴 때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전립선 증상 때문에 의심이 돼서 비뇨기과를 방문해서 적합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증상도 경미하고 전립선의 크기도 뭐 25g, 30g, 30g 초반대로 많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내시경으로 봤을 때도 요폐색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초기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물요법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약물요법은 기본적으로 2알에서 5알 정도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알파 차단제나 항콜린제 이런 기본적인 약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야간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덧붙이게 되면은 이제 수면제라든지 항이뇨 호르몬제라든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같은 추가적인 약물을 복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약물은 이제 복용이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치명적인 단점들이나 부작용, 불편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일단 시야가 흐려질 수도 있고 혈압이 떨어져서 실신을 한다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항콜린제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심하게 온다거나 입이 너무 마른다거나 이런 부작용, 소화 불량, 소화장애가 올 수가 있고요. 수면제 같은 경우 야간요가 심해서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60대, 70대인 분들은 당연히 조심해서 전문의의 처방 아래 조심해서 복용을 하셔야 되고 항이뇨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붓거나 심장이나 신장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비뇨기과 전문의 충분한 상의를 해서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약물요법은 한번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거의 죽을 때까지 평생 복용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이 전립선 약은 배뇨 증상 약은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을 일순간만 소실하는 약이기 때문에 한번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고혈압 당뇨약처럼 평생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평생 복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약물 치료가 가능은 하지만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고 또 혹시 뭐 쓰러질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이러한 뭐 부작용들도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